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하셔. 시합을 이겨서 좋아?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첫날은 좋다 그러더니? 아이고, 한시름 났죠. 어제 술 많이 먹었어? 어제 많이 먹었습니다. 누구랑? 저희 유튜브 촬영팀이랑 최고덕박과 자격국과 함께 어제 소고기에다가 소주를 좀 먹었습니다. 고기는 누가 쐈어? 네, 촬영팀 대표님이. 히팅수가 많이 나왔어? 아, 뷰수는 솔직히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합을 아주 시원하게 욕하고 그러던데. 아,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좀 연출을 했습니다. 보셨다시피 1라운드 끝났을 때 지윤이가 손가락 욕을 했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욕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도화선에 불을 지펴보자. 저는 그리고 파이트클럽에서도 편집된 부분이 많아요. 경기 중에 욕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파이트클럽 또 풀 영상 보면은 제가 경기 중에 욕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싸우면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근데 시합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네,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 나는 깜짝 놀라서. 네. 완전 돌발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 네. 우리 회사 쪽에서는 금기시하는 게 있거든. 선수들의 어떤 욕이나 안전 상황이. 왜냐하면 그 모든 심판들이 그걸 다 즉각적으로 대응을 못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심판도 긴장을 해서. 김대한 대표든 내가 됐든 우리 선수관리팀이든 바로 심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심판장님이 올라가서 다른 심판한테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시합 그냥 안 끝내는 거로. 너는 신났더라고 여전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영호가 나한테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수가 돼서 나랑 관장과 뭐 제자가 되면 무언의 관계가 있어. 저를 혼내셔도 되고 저를 나무라셔도 된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네가 뭔데 관장이 내 제자를 때려? 라는 시대로 바뀌었잖아. 예. 하물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설령어라는 사람을 내가 대회사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너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야. 너가 뭐 정 대표님이 뺨을 때릴 뻔, 할 뭐 뺨을 맞을 뻔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난 그런 권한이 없어. 만약에 그런 권한이 나한테 부여가 됐다.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싸대기냐? 날라차기냐? 무언가 하나는 날라왔을 것 같아요. 미들킥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하나씩 골라라. 예, 뭔가 하나는 무조건 날라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쨌든 미숙하다 아직. 영호가 실수였겠지. 실수였어도 핑계대면 안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건 제가 100번 1000번 사과를 좀. 스포츠잖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셨던 이제 모든 관계자분들과 아프리카 TV 대표님, 뭐 본부장님 다 계셨어. 네, 정청영 대표님. 그럼 그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스포츠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우리 이제 굽네 치킨 회장님 뭐 스폰서들 다 오셨는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그냥 욕을 누가 확 스포츠를 이제 스폰하고 있는데 너의 작은 실수지만 파급되는 그런 나쁜 영향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예. 과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격투기를 없애버린 적이 있었어. 왜 지상파에서 저렇게 폭력적인 걸 하냐. 조용히 그 다음날부터 한국 격투기는 지상파에서 없어졌어. 실수였어도 100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참 뭐 그렇다.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두 번 만약에 그러면 이제 실수는 아니지. 예. 넌 나쁜 놈인 거지. 네, 맞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조선일보, 막 동아일보, 막 이런 이제 메이저 매체 신문에 막 나오잖아. 맞습니다. 우리 영호가 그지 대문짝만하게. 네. 엄마가 좋아하지. 뭐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좋아하시고. 그거 다 국장님들하고 대표님들하고 격투 스포츠를 메이저 스포츠로 올려 주시겠다고 10년째 도와주시는 거야. 들어보니까 어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서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다음엔 욕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절을 한번 해. 그래, 그럼 안 돼. 예.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나온 스타들이 원래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본인이
10년, 20년 된 선수보다 실력이 있진 않잖아, 그치? 예, 저는 실력이 진짜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렵게 어렵게 가까스로 가도 프로의 무대에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잖아. 열심히 운동한 친구들도 유명해지게 끌고 올라가 줘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지, 그치? 맞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너가 먼저 올라갈 수 있었잖아. 패를 끼치면 안 되죠. 도움을 줘야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잘 안 풀렸지? 저요? 아니요. 너는 네 시합에 대해서 만족해? 아, 만족 안 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족하냐? 아, 시합은 당연히 만족 못 하죠. 뭐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 모든 점에서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상상과 현실은 다르니까. 체력도 좀 많이 2, 3라운드 되니까 힘들지 않더나? 평상시 3라운드는 가볍게 뛰는데. 예, 저 김대현 대표랑 할 때도 5분 10라운드 뛰긴 하는데 3분 3라운드 죽겠던데요. 3분이 5분 10라운드랑 비슷하지. 그거 하면서 계속 전광판 보면서 몇 분 남았지? 이러면서 몇 분 남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어, 그리고 우치아가 진짜 준비를 잘했어요.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아, 너 예. 얘기하는 거야. 너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됐는데 예. 안 되지? 안 돼요. 분명히 10라운드, 20라운드 뛰었는데 2라운드 되니까 거의 뭐 힘도 없지. 어, 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예. 근데 자, 운동은 네 하고 싶은 대로 연습을 한 거잖아. 예. 너는 이렇게 때리면 얘가 딱 맞고 떨어졌었는데 평상시에는 이로 때리고 어이쿠 다시 가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이쿠 하고 간 거는 너가 원하는 움직임이 아니잖아. 예. 얘가 절로 갔으니까 난 따라간 거잖아. 상대방도 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얘 흐름대로 너가 따라간 거지. 뭐 때로는 뭐 회초리 들고 옆에서 막 무서운 사람이 강압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하고 네가 3라운드 뛰고 싶은데 10라운드 연습을 시키는 거고 또 10라운드 연습시키는데 강도를 어슬렁어슬렁이 아니라 더 세게 몰아붙이고 원하지 않는 흐름의 연습을 계속 시켜야 그래도 시합에서 조금 더 체력이 좋아지는 거지. 오늘은 영호한테 뭐라 그러기보다는 실수는 실수로 생각을 하고 시합 속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현실과 내가 그냥 비교해 준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 시합도 마찬가지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회장님 원래 시합 끝나면 비염 걸립니까? 그럼 추워서 그런 거 아니니? 병원 갔더니 비염인데요 이랬고 비염 처음 걸려보거든요. 시합 이후로 26살 동안에 비염이 없었는데 갑자기 네, 비염이 생겼어? 시합 이후로 비염이 생겼어요. 저는 뇌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 아니 코에서 물이 나오니까 계속 우지아가 뭐 이렇게 뭘 전염시킨 거 아니야? 그렇지, 닌자 수를 썼나 저한테? 너무 풀로다가 너의 온심을 써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아마 생명을 깎지 않았나. 이제 MMA 훈련은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아, 해야죠. 저 너무 부족해서. 재밌었어 근데? MMA 이 연습하고 시합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지. 예, 저 모르는 걸 배우니까.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기분 어떻더나? 어, 너무 좋았어요. 아, 또 스타 의식이 있네. 관종이네. 회장님 제가 좋다 그러면 다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다단만 해 그냥. 좋았어? 예, 좋아요. 다 좋아해. 아, 그리고 저 복싱 학원 등록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됐습니다. 복싱 학원 아니, 등록한 지. 복싱 학원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네. 너가 어저께 나온 장면 중에서 복싱 나온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때. 한 달면 한 달. 이제 원투 배워가지고. 그냥 마구잡이지 무슨 복싱은 하나도 안 나오던데? 어? 그래도 어제 저희 복싱 관장이 전화하던데요. 이겨서 좋다고. 복싱으로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싱 관장님은? 한 달 다녔는데 지금 복싱. 도전해보고 싶은 선수가 있는지. 또 권하슬 선수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싸움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MMA 해보니까 저 맞아 죽습니다 진짜로. 하면은 죽어요 저 링에서. 잘못했지? 아슬 네, 형한테. 죄송합니다. 분수에 안 맞게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싱은 그래도 또 아, 복싱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글러브도 크고 그러니까. 예. 네, 복싱 정도는 제가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지 않나. 한 달 등록했거든요. 오늘 가서 연장하겠습니다. 3개월 정도. 예, 네, 거기 가서 네. 한번 복싱 정도면은 또 요즘에 또 제이크 폴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또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또 돈 벌어야죠 이제라도. 장가도 가야 되고. 네, 이제 열심히 해서 인지도 많이 쌓고 네. 돈 많이 벌고 하여튼 나는 깜짝 놀랐어 욕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회장님께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는 격투기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운동도 많이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좀 용서도 구하고
그래야 또 광고가 들어와. 너 나중에 너 이런 이미지로 굳혀지면 광고가 안 들어와. 예.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잘 살아.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